안녕하세요. 1월 8일 금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황정음 결혼. 황정음 씨가 열애 인정 한 달 만에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황정음이 올 2월 말 결혼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되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양가 부모님의 권유로 예상보다 빨리 날짜를 잡게 됐다고 하네요. 중국 서킷 브레이커 폐지. 썰전 이철이, 이준석 합차. 대북방송.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정오부터 전면적으로 재개됩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지 136일 만인데요. 특히 오늘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이기도 해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최고 존엄 모독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전방 지역에는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되었고 타격 무기들도 보강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손석희, 정우성, 박병호, 박뱅, 굿 다이노. 한국, 사우디.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어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최종 예선을 앞두고 열린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김현 선수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웠고 수비 안정을 위해 신상민, 송주훈, 연재민, 이슬찬 등 주전 멤버들을 내세웠지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지난 아랍에미리트전과는 다른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1월 두 차례의 평가전을 1승 1무로 마친 한국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만 리우올림픽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선수들이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전열을 가다듬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지연이었습니다.